Story do Gomes.대방동 전철 아파트 25평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재건축 바라보고 집을 살려고 합니다. 내용입니다. 이름이 일단 전철 아파트 벌써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실제 그 대방역 1호선 전철이 다니는 곳 바로 옆에 있어서 전철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지역 분석이랑 가격 매수해도 괜찮은지, 향후에 재건축 괜찮은 가능성 있는지 내용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대방동 16평을 해서 이제 전철 아파트 16평쯤 가격 보니까요.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온 것들 보니까 8억 원대 지금 물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6평 이제 8억 원대 올라와 있고요. 재밌는 게 이게 17년도 12월 달만 해도 거래가 3억 1000만 원이었어요. 3억 1000만 원. 3억 1000만 원이 되던 게 5년 사이에 3억대가 지금 이제 8억대로 지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건축으로 바라보고 투자하기엔 좀 어렵고요.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식은 76년도, 78년도 연식이다 보니까 연식은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대방 전철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대방역을 중심으로 서쪽 라인이 이제 바로 신길동으로 들어가죠. 신길동 있는 대방 전철 아파트고 우측 대방역 우측이 이제 대방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대방 전철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같은 대방 아파트 전철 아파트가 양쪽에 있는데 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지금 신일 페페트리가 이미 들어왔고 이 서쪽 라인도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은 하지 못했고 물론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 이 과거 자료 기사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제 부동산 124 자료를 따지면 8월달 기준입니다. 2005년 자 상위 10위권 아파트 수익률을 봤을 때 신길동 전철 아파트가 수익률이 15%로 올라서 1위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사도 지금 아마 영상에 나올 겁니다. 자 실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7년도 초반 에도 3억대 아파트가 22년도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게 8억 원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향후에 개발 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으로 지금 바로 쉽진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개발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신길동으로 들어가는 대방 전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재건축하기에는 물론 용적률 많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바로 옆에 그 반동산 마을이라고 그 바로 옆에 동산 거기 마을이 있죠. 거기랑 같이 묶어서 재개발 가는 형식으로 가면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긴 한데 개발은 무조건 시간이 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면 매수해도 괜찮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을 일부 부동산 시장상 일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미 한 차례 길을 놓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묶어서 크진 않습니다. 개발 지역들이 그래서 묶어서 재개발로 풀어나가는 게 괜찮다. 그래서 매수는 하시되 적정한 가격선을 보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